자, 이번 판을 보시면은 잭스 하나, 이렐 하나, 평타 기반 챔프가 벌써 있고 위더를 위더 선마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번 판은. 왜냐면 일을 깔고 때리는 걸 떠나가지고 한 놈 때리는 걸 계속 때려가지고 죽여야 돼. 어떻게든 거기다가 평타 위주의 이 챔프들이 지금 봐봐, 서폿 제외하고 위더 걸면 뭐 답이 있나? 다 답 없어요. 위더 걸리면 노답인 애들이기 때문에 Q 다음에 위더 갑니다. 스킬 찍는 거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 하여간 오른입니다. 신챔프 오른이 있으면 같은 팀원들이 상위 아이템들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3위일체를 가시면은 진 3위일체라고 뜨죠. 자, 우리가 쓸 건 바로 이겁니다. 진 3위일체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쓰는 나수스가 아닌데 이거? 이거 은하계 나수스 아니야? 왜 프로토스가 여기 있어? 검은 개 좋아한, 아니 보통 제가 검은 개 쓰는데 웬 프로토스가 여기에. 자, 여튼 그래요. 그리고 오른은 제 생각엔 아직은 배나는 게 좋지 않나. 오른 하나가 변수가 우리 편에 올지 상대에 올지를 몰라요. 이거 그래서 좀 그래요. 오른의 변수가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몰라. 오른이 못해가지고 터지는 시식이 셔틀이거든요. 오른이 이게 그래서 그냥 못 믿겠다 싶으면 배나세요. 대부분 못 믿을 겁니다. 제 생각엔 큐 찍지 않냐 보통 너. 어? 1레벨에 한 거 찍었나? 이 친구. 자, 일단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다라는 건 있다는 건데. 신의 은총에 따라. 자, 파밍을. 자, 2인 이상 안 밀어야 전멸 쓰고 도망갔을 때 삽니다. 살아야 돼요, 저는. 자, 그리고 스턴에 W만 찍으면 돌진기가 없기 때문에 맞는 거 자체는 몇 대 안 맞아요. 자, 그리고 도망가야 되니까 W 찍습니다. 원래는 제가 보통 CS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E 찍는데 맞딜 교환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안 가는 이유는 지금 갱이 답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죠, 갱. 아, 바로 오죠. 당기는 이유는 오라고 당기는 건데, 자, 잭스가 뒤로 도냐 안 도냐 봤는데 안 돌았어요, 뒤로. 그러면은 그 바위개 먹으러 갔는데, 자, 바위개 먹는 시간 한 10초 잡고, 자, 바위개 먹고 나서 오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돼. 자, 큐 하나 더. 절대 안 때립니다. 최대한 여기서 안 미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조금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 자, 이제 잭스가 뒤로 도냐 안 도냐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시간인데. 자, 안 도나 보네요. 글쎄요. 자, 때리면 이 정도만 때려주고. 자, 푸셔 빨면서 뒤로 빠져요. 자, 미니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 그냥 이렇게 한번 싸운 거예요. 자, 쓱! 아, 이거는 어차피 전멸 빼야 돼. 내 전멸은 어차피 빠져요. 그래서 빨리 싸야 돼. 이건 계속 빠지는 거야. 난 이 오른 여기까지 왔겠어. 잭스 못 오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 전멸이 빠져있으면, 자, 지금부터는 몸살이면서, 자, 여기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자, 그러니까 못 먹어도 안 죽는 게 최고예요. 항상 그렇지만 죽으면 최악의 케이스야. 죽으면. 살면 죽는 것보다 나. 실수를 못 먹든 뭘 못하든 살면 일단은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자, 딜교환 살짝 해주고. 오직 공속 기반인 챔프이기 때문에. 자, 미니언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면 싸울만해요. 딜교환 뭐 뻔하거든, 들어와서 때리는 거. 자, 한 대만 맞아주고. 위더 일부러 안 걸었어요. 얘가 나를 진짜 때리러 온다 싶으면 위더를 걸고 좀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자, 지금 보면은, 자, 미니언이 있죠. 미니언 믿고 가는 거야 우리는. 자, 미니언님 딜이 내 스킬 포스 쎄. 자, 미니언 믿고 어겼기 때문에, 자, 집에 가면은, 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나 없기 때문에 제가. 자, 얘가 나 견제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꼬라는 박았네. 됐다. 여기다가 쓰나? 쓰네. 마나 때문에 바로 안 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다 차네? 내 인내심을. 자, 이제 집에서, 이번 타이밍으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라인은 당겨줘요, 이거. 이걸 가냐, 아니냐거든요, 지금. 가지 말자. 안정적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키를 내가 한번 따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 아니다. 해서 지금 저는 키를 안 따겠다로 일단 정했어요. 안 따겠다. 킬 딸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안 따는 이유가 이렇게 가야지 만화 관리가 돼서 뭐 견제를 받으면서 나도 견제 조금 조금 하면서 스택을 끝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요우냐 너? 자, 얘 6이기 때문에 딱 6기 타이밍에는 손해볼 수 있어서 안 싸웁니다 아예. 나도 6을 찍었으면은 같이 그냥 막궁 쓰면서 싸우면 되는데, 얘만 궁 있는 상태에서 열광 스택 쌓아가면서 들어오면 골 아프거든요. 한대만 때려요. 우리 할 거 없어요. 자, 요런 식의 견제가 이제 만화 관리가 어렵다 이거죠. 그 광해의 검을 가면, 자, 궁 있으면 점화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면 이기는데. 자, 둘, 이기죠? 항상 그렇지만 큐풀을 풀로 쓸 수 있는 나서스가 쉽게는 안 져요. 킬 먹을 생각 없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먹었으면 게이드. 빨리 피를 채웁시다. 아씨. 자, 거기다가 텔도 썼죠? 스펠까지 쓴 상태라 이제 차이 벌어집니다. 탑이 아이고. 아이, 그게 왜 거기로. 됐고. 자, CS는 아직까지 지고 있어요. 후반에. 그니까 지금 방방 가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야. 그 맞는 견제에 아마 피가 관리가 안 돼서. 근데 이제 스택을 확실하게 초반에 그냥 쌓아버리면은 후반 데미지는 당연히 방관룸 관계세인데, 일단 라인전 이겨야 뭐 하는 거 말든가 하죠. 자, 스톱 됐죠? 계속 미드 쓰고. 개긴 이유는 오른 때문에 개기는 거예요. 자, 아씨. 아, 생각보다 딜이 한 번에 너무 세게 들어왔어. 밀어주셈, 밀어주셈. 자, 이거 밀어야 돼요. 방금 맞죠? 1L 센 거는. 1L은 확실히 세긴 셉니다. 궁 없는 상황에서 까불다가 제가 죽기는 했는데, 뭐 죽어도 되는 상황이라 죽은 거라 괜찮아요. 이제 괜찮. 이제 괜찮다. 안 미셔도 돼요. 다 꼬라박을 건데 뭐. 자, 팔고 신발 하나 삽니다. 딱히 이거 박을 필요가 없었거든. 자, 6렙. 자, 다행히 잭스가 별게 없고 됐네, 이 정도면. 자, 시원하게 이쪽으로 빨릴 라인이에요. 시원하게 이쪽으로 빨릴 거예요, 이제. 중앙선 넘어오면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더. 항상 얘 이래! 잭스! 이렇게 미친 평타 많이 때려가지고 이득 보는 망할 놈들은 위더 선마 슬로우 걸어서 평타 못 쓰고 조지면 돼요. 6스택. 자, 근데 굳이 뭐 싸우시겠다면 제가 싸우게 안 됐을까? 싸우죠. 네. 네, 그렇죠. 고무고무야. 한번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차원을 뚫고 날아갑니다. 전멸이고 나발이고. 어? 미안하지만 내 Q는 차원을 뚫는 Q야. 들어 올렸으면 끝이야. Q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캔슬 따윈 없습니다, 우리는. 어? 가렌 궁 같이, 미개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렌 궁은 손을 올렸는데 사라지면 안 써. 가렌 같이 미개한 스킬이 아닙니다. 우리 스킬은 아주 선진문화적인 스킬입니다. 전멸이 보고 따라갑니다. 자, 이제 술술. 슬로우를 찍어 드릴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얼마? 오야? 아군. 야자, 왜 이렇게 배기가? 뭐시지?
몸에. 와! 야! 야! 이거 거리 둘을 내가 잘못했다! 아! 거리 조절 미스로 사망. 아, 돈 벌어서 이거 사야 되는데! 망했어! 신발 주세요. 신발.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아, 타워에다 탈수면 타워가 평타 안 때렸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고 아까부라. 자, CS 차이만 살짝 벌어져요, 이제. 근데, 킬 때문에 딱, 그건 없어요. 뭐 내가 1어시 하나 더 먹은 거랑. 자, 레벨도 똑같고, 얘가 지금 이제, 한 번 더 깍칠 거예요. 한 번 더 나거든요? 자, 뒤로 좀 도망가다가. 자, 다음번 스톱 빠졌을 때 죽입니다. 간에 놨어요, 이제는. 원래 풀피가 아니라 이렇게 간에 놓고 잡아야 되는데. 자, 팡. 하고. 꽝 꽝. 아! 야, 이래 잘하는데? 왜 초반에 못하는 줄 알았지? 잠깐만 정색 빨겠습니다. 얘가 감이 있는데? 초반에 하는 거 보고 이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래 잘해. 이거 아니 갱빨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언제 들어와야 될지 아는 거라. 나 지금 성공 쓰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긴 거 보면. 자, 잠깐 진지 빨고 이를 대가리 깰 때까지만 진지 좀 빱시다. 예치봉 3인차 나오고. 결코 끝나지 않. 잭스 미드 살짝 조심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자, 3인체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완전 실력차. 완전 잘못해가지고 여기 손해를 보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자, 미드만 한 번만 걸어요 그냥. 아, 이거 위험한데. 자, 일단 자, 이런 식으로 뭐 가지고. 자, 그리고 이 잭스도 자주 와. 지금 잭스가 자주 오고 이래리 호응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템을 헤르메스부터 가야 되나 이거? 제가 지금 3인차 완성하다고 헤르메스부터 갈 수도 있어요. CC기 두 개 연계 들어오는 동안 못 때리는 것 때문에 지는 거라. 자, 싸울 필요 없고 밀어주는 거 땡겨서 일단 파밍. 아? 너 같은 미물을. 아? 자, 피만 깎아요. 어차피 피흡은 제가 안 밀리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한타는 거 알았으니까. 자, 좀 하시는 분한테는 좀 하는 대접을 해드려야지. 하늘, 죽은 별들의 문.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몇 번 탑에 왔으면 꼬울 수도 있거든요. 자, 절대쯤 되니까 일부러 빠지죠. 쟤 빠질 필요 없어요. 야, 아니 씨 파일럿이 중간에 바뀌었나? 왜 하는 게 중간에 수준이 바뀌었지? 헷갈리게. 자, 무시하고 보면 아이 먹었구나. 잭스가 먹었구나. 슈리만은 멸망할 운명이었어. 100원만 더 벌면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100원. 되었습니다. 오케이 됐다. 빵. 자, 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궁 썼으면 그동안 궁만 쓰면 돼요. 자, 전멸 뺐죠? 오는 거 보면 잘해. 잘하긴 하는데 그 감은 없네. 얘 한 몇 번 이기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아, 얘 실력을 모르겠어! 이거 보면은 아니 좀 이겨놓고 계속 친구랑 둘이 사나? 한 친구가 하다가 아이씨 못하겠다 친구야 좀 해달라 어우 내가 킬 땄어 아 내가 할게 이건가? 뭐지? 왜 사람이 다른 거 같지? 초갈! 그럼 초갈일 수도 있어. 이게 자아가 두 개 있나? 아이 보통 딱 한번 각을 보면 아 이런 사람이다 얘 감이 오거든요. 갑니다 너네 얘는. 이거 헤르메스 안 갈게요. 그냥 이렇게 갈게요. 좀 나중에 올려도 될 것 같아. 자 걸어갑니다. 어차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고 신비로운 탑나라. 이 탑 신병 저 탑 신병자는 대체 아 이게 어떻게 전투력 측정이 안 되냐. 야, 살다 살다 진짜 이렇게 전투력 측정 안 되는 탑은 처음 봐.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어 뭐야 이건? 나 그 친구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W 선만 한 게 저런 거 죽이려고 내가 한 건데. 이래 있으면은 말짱 그거라. 여기다 헤르메스를 안 사는 게 이럴 때는 도움이 돼요. 한방 한방이 되는 게. 우리 밖에는.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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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내가 도와줄게. 간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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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안 갈 거거든. 자, 이렇게 살림 안 주고. 이걸 놓고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 눈앞에 나의 아이들이 아른아른거려서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저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살렸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 개왕권 수나 진짜? 아, 위더 다섯 개 다 찍었어, 끝났어. 자, 스택도 적당히 쌓았어요. 헤르메스는 사야 됩니다. 근데 턴이 좀 거슬려서 어 잠깐만. 자 믿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기거든 내가. 얘가 해볼만하다라는 착각을 줘야 들어와요 이렇게. 자 순간적으로 대가리 다 깼고 자 1차 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1차가 먼저 밀려서 밀 이유가 없어요. 안 밉니다. 집에 가면 신발에 진삼이 일체. 끝났다. 왕기 끝.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다 꼬라박아 이거. 자 먹을 거 없어서 바로 가요. 있나? 오케이. 어? 가자. 이거 전멸. 그래. 미안해. 자 이제 고유순 궁 돌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돼요. 한대 때려주고 아니 뭐 억울하면 주세요. 자 미더 걸고 궁. 아 씨발 궁이 안 나왔어. 뭐 갔다 가면 질 수도 있겠는데 질 수 없으면.
오, 야스오님께서. 아, 괜찮아, 점멸 뺐어, 다행이야. 게이드. 아씨, 궁 괜히 아꼈다. 궁 아꼈다가 사망. 자, 여러분, 너는 삼위일체 쓰지? 난 진 삼위일체를 쓴다. 쓰는 법은 당연히 알지. 이제 니들 대가리 다 내 것이다. 끝났어. 포탑을 파괴. 자, 맞은 거 보면은 APAD가 섞여 들어오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둘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피통 올려가지고 흡혈 올리는 게 짱짱맨. 가자. 어, 잠깐. 나 뭘 팔았나? 아니지. 아! 맞다! 헬멧을 샀다! 총에 그래, 돈을 헬멧은 800원인데! 착각했다. 이런. 아, 속으로. 어, 왜 800원이 남지? 어, 엄마가 두부 사오고 뭐 사오라 그랬는데? 어, 왜 500원이 남지? 깎아서 먹어야지. 고추는, 시발! 아, 이런 거지. 아이고! 헤르메스가 비쌌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떡해. 아이고, 기억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까. 자, 진삼일체의 좋은 점은 역시 공속 아니겠습니까? 3% 더 준다는 거. 그 피통 공격력 공속 다 주기 때문에 1대1 맞짱 존나 좋구요. 자, 2대1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 밉니다. 내가 밀 줄 알아, 진짜 시가. 바로 안 밀어. 바로는 안 밀어. 자, 잭스, 진 다 와요. 씨발, 다섯 명 다 와! 이건 아니지! 아니, 무식한 놈들. 이 저쪽 못 배운 녀석들이 탑을 이렇게 올라오나? 이놈들이 다섯 놈이 두세 명이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섯 명이 올라오고 있어. 나 스스로 농민을 그렇게 방해하는 게 아니야. 자, 농민을 방해하러 오는 것들은 이렇게 도망을 가서 엿을 매겨 주어야지. 자, 또 안 보여요. 잭스가 혼자 올 리가 없지. 대가리 깨지는 거 아는데 아무도 없죠 또. 아, 정말 이분들 왜 그러냐 나한테. 미드사 먹지. 그거. 자, 그리하여 해요. 내가 이제 바텀을 가서 귀찮은 존재 무덤을 있다가 어? 그거 돌리면 너 죽는데 나한테. 애들 오면 바로 매겨야겠다 이제. 자, 저 정도로 적극적으로 오면 바텀도 적극적으로 오겠지. 아니면은 잘해서 바텀 돌려나. 자, 이쪽으로 압박을 잘. 이때는 내가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되니까. 자, 미드 하나 걸고 들어오면 그때 깨면 돼요. 그제서 깨면 돼요. 자, 머리는 그냥 깨지는 기야. 스택 쌓아놓은 나서스한테는. 아이구야, 밀리고 있는데? 저쪽으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밉니다. 애들이 아마 바로 아니면 난데 나한테로 오네요 일단. 자, 감. 자, 감. 자, 궁 있으면 싸울 만한데 궁이 없어서. 아, 이거 헤르메스를 계속 아까 샀어야 지금 이상한 욕심 안 부리는데 또 돈 모이니까 템 사고 싶네. 아, 견물생심이라고 돈 모으니까. 그 2600원 모았다고 계속 또 이게 아른아른거리네 눈앞에. 아니 뭐 한 1000원 먹고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키를 먹고 막 먹다 보니까. 아, 이게 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암흑이 없이 광명도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인간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야, 무한의 용왕 대검 야스오까지. 야, 여러분, 옳은 대검 야스오. 이게 지금 옳은 문제가 이거야. 초반에 그냥 빠르게 코어템 몸이 날 필요 없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거 막, 이씨, 안 돼! 자, 용까지 먹었으면 제가 갈 필요 없고요. 이거 밀어버리고, 먹을 한번. 상황을 잠깐 보면 내가 합류를 안 하면 조금 밀리긴 밀리겠는데. 자, 밀리긴 밀리죠. 끌려갔는데 알리기 때문에 좋고. 자, 우리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자, 이거 돼지 천지라. 자, 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바론. 오도만 내리자. 바론. 무조건 바론. 오, 100의 이렐리아 사망. 마무리. 바론, 가자. 갑시다! 타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밀면 되지. 사람은 바론을 더 사랑해야 하는 법이야. 자, 가자. 자, 타밍 쓸 거 필요 없어. 내가 이거 맞아주고, 야소가 풀딜로만 때리면 돼요. 알죠, 이거? 바론한테 맞으면은 그 데미지 바론한테 죽게 되는 거. 그것만 막아주면 야소가 혼자 때려주게요. 그게 나오면. 스펙은 내꺼. 아, 스펙 센스. 아, 마지막 건 내꺼였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드디어 다 나왔어. 자, 이 상황에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는 란도인 같은 걸 하나를 가주는 게 좋겠지. 마방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그러면은, 아, 이게 아, 내가 바텀을 밀테니 바론을 먹으세요가 안되네. 자, 필요없어요. 빨아요, 이럴때. 이럴때 빠는겁니다. 지금 템 어중간하게 안나오고 이럴때는 이거 하나가서 빨리빨리 그 시시기가 풀리는게 나서서한테 최고입니다. 그러면 Q를 Q 한방 더 쏘는거야. 시시기 빨리 풀린만큼 Q 한방 더 쏘는게 짱이요. 자, 스택도 700. 아주 좋은 스택이고, 그 사이 원딜 하나 끊겼고, 이래 잘해요, 보니까. 밑으로, 그, 트위치가 운영하러 가자마자 끊, 아이, 뭐냐, 너, 니들. 뒤질래? 자, 운영은 제가 해야 되는데. 운영은 제가 하는 게 나을 듯. 야스오도 한번 지면은 밀리긴 한데, 야스오, 어, 헤르메스네. 수호님이나. 자, 이건 괜찮아요. 내가 다섯 명은 좀 그래서, 이 시간 끌다가 다섯 명 올까봐 빠집니다. 야스오가 지금 16레벨 이거 두개 나오는 데다가 모랑에 저기 탱 하나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헤르메스라서 스턴 빨리 부릴까봐. 여기서 만약에 닌자탑이 샀으면 지는 건데 스턴 빨리 부리는 게 짱이야 쟤는. 자, 밑에 사람도 몰려요. 자, 그러면 쭉쭉쭉. 자, 우리 편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자, 멀리는 안 갑니다. 여기 정도 가야 돼요. 시간 끌어주는 거야. 시간만 끌어야 돼. 오리견은 4대1까지는 이겨. 사실 4대1은 이겨요. 뭘 못 이기냐, 타워로 끌려가면 져. 내가 타워로 끌려가면 지기 때문에 계속 어그로 끌면서 여기서. 자, 어그로 끌다가 까불면, 자, 전멸 큐 한 방만 맞출 수 있으면 맞춰요. 자, 이속 올라가죠? 얜 이속 빠졌죠? 어쩌라고? 안 받아보셨죠? 이 위에서. 네. 자, 공. 자, 공. 공. 아이고, 이 미드라인 시에서도 몇 개 있네. 아이, 좋아. 자, 이렇게. 나서스의 전멸은 제드급 암살기야. 그 스택 쌓여 있으면 그럼 이거 그냥 큐 아닙니다. 그 제드궁이에요, 제드궁. 자자. 아이고. 파괴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지는 전멸 그 스킬 다 썼기 때문에 다음 번에 불리면 무조건 돼집니다. 어? 왜 왔어요? 안녕?
그렇지, 난 안 가! 난 안 가! 알리야, 넌 가라. 안녕, 친구들. 뿅. 좋았어. 자, 가면은 끌려갑니다. 난 그랩은 피할 자신이 없거든. 난 날 너무 잘 알아. 자. 자, 붕. 미안하지만! 스테라기가 터진다! 난 안 가. 나 안 가요, 안 가요. 전 안 끌려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끌려가세요. 아니, 난 상관없어요. 끝! 아니, 난 절대 안 끌려갈 거야. 예! 좋았지? 아, 이번에 무한의 용암 대검에다가, 야, 나서스 진삼일체까지 두 개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알리스타. 원래 수고한 서포터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아유, 너무 좋구만. 역시. 이게 정말 미묘하게 올라가는 피톤과 이속들이 도움이 꽤 많이 될 겁니다. 방금 제가 만약에 헤르메스를 제 타이밍에 사가지고 와서 싸웠으면 아마 엄청 무서운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었고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계속 이상한 걸 사자. 진삼뽕에 취한다. 아, 내가 바로 진삼일체다!